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선별했으니까 저희가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필요한 종목, 좋은 종목들은 쏙쏙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희 스피드 종목 10을 한 주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두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의 픽입니다. 삼성전기, 에코프로 BM, LG전자, 카카오, 더존비즈온을 가지고 오셨고요. 손유로 팀장의 픽은 비트컴퓨터, 지니뮤직, 웹젠,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화솔루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벌써 유튜브에서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또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10가지 릴레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픽부터 갈까요? 예, 삼성전기부터 가도록 삼성전기요.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익 개선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네. 현재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뭐 실적 뭐 좋은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죠. 이제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휴대폰 MLCC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 1,0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MLCC의 다양한 사용처, 지금 MLCC 부분에 휴대폰 부분에 이제 나가는 출하량이 대략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아이폰 13이 지금 이번 주에 발표가 되지만 저도 홍보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AR, VR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금 폴더블폰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삼성전기까지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경쟁사의 어떤 생산 지금 가동이 멈춰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카카오, 네이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같은 주식들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관심을 표명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 픽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의 인기가 굉장한데 여기에 따른 MLCC 수혜도 기대가 되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삼성전기를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비트 컴퓨터입니다. 비트 컴퓨터요. 네, 이제 뭐 고객의 뭐 의료 정보, 그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 IT 온라인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기관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서 2016년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더 이상 뭐 진료를 받거나 설명을 받을 때 뭐 서면을 통해서 설명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IT 인프라 도입에 따라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트 컴퓨터에 대한 재무가치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네. 현재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정책 테마주 좀 수혜를 얻고 있는데 이 비트 컴퓨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 좀 위드 코로나를 좀 준비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일상 회복을 통해서 이 재택 의료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재무 가치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비트 컴퓨터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야권에서도 이 원격 진료 허용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정치 테마의 수급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재무가치 향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이 4개월 연속 매집하면서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는 비트 컴퓨터가 좀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현아 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격 진료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는 비트 컴퓨터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예, 2차전지 소재단에서 가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을 좀 말씀드리면,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2차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현재 지금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현재 2.7%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보다 천보가 이제 지금 다시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2차전지 소재단에 있어서 물론 많이 오른 게 부담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에코프로비엠이 뭐 나쁘다 좋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에 역시 수급이 좋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산다라고 해서 단발성이긴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앞서 삼성 전기도 말씀드렸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 종목이 없다,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보다는 관심을 좀 표명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열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DM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 2000년 소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데일리 TV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 공급처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들 증설을 하게 되죠.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내재화를 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내재화 수혜를 오히려 거래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증설 효과에 따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해서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에코프로 BM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승률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5%까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봤고요. 자,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이요. 뭐,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이제 스트리밍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이동하시면서 음악을 많이 들으실 때 뭐 멜론이나 뭐 지니뮤직을 이용하시는 그 지니뮤직이 맞고요. 우선 뭐 작곡이나 공연, 뭐 출판, 매니지먼트에서 음악을 접목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안정적인 재무가치는 기본이고요. 8월 중순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컨텐츠 호캉스 이제 팬과 스타가 가상으로 같이 뭐 이동도 하고 뭐 콘서트도 진행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이런 호캉스를 공개하면서 8월 중순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 3주간의 조정이 거치면서 외인과 기관은 향후 다음에 개별 종목을 어떤 섹터를 준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수급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지니뮤직은 사거리를 넘게 외인의 지속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오늘은 좀 유감적으로 음봉이 나와주고 있지만 최근에 4거래일 이상 외인이 매집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테마에다가 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M&A 이슈까지는 아니고 지분 확보.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온 이슈인데 이제 KT 구독 서비스 이제 KT 구독 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얻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니뮤직까지 손여로 팀장님이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선별해 오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이 LG전자 가져오셨네요. 이번 종목과 다음 종목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LG전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네. 오늘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애플 향에 대한 저는 루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루머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냐면 애플이 자체 생산한다? 전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애플과 관련된 뉴스들이 맞은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 뭐 기아가 애플과 만났다라는 둥, 기아 뭐 LG가 애플과 손을 잡았다라는 둥,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다 손해를 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애플이 비밀리에 무언가들 이제 우리가 애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기업도 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과 우리 만났으니 협업을 할 것이다. 이거 밝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건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그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미래를 바꾼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죠.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추기는 일부 뭐 네티즌들이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 LG전자의 어떤 그런 소식에 사신 분들은 지금 손해를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애플도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 근데 LG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부분을 걷어낸다라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장 사업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필히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LG전자를 사실 때 애플과의 협업 관계를 기대하고 사실 게 아니라 LG전자가 갖고 있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갖고 사신다라면 새롭게 LG전자를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애플과 둘러싼 이런 루머는 오히려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오히려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면 그게 차라리 좋겠다라는 의견 LG전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섯 가지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황생지수 출발 상황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출발이 됐습니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3,699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상해 종합지수가 그래도 상승하면서 좀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조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2%나 하락을 하면서 25,88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중국 시장, 아시아 쪽의 시장 상황을, 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시장은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코스피가 0.15% 하락으로 다시 전환했고 코스닥도 0.7%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뭐 녹록치 않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장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이요? 이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게임 섹터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악재들이 많죠. 그쵸. 이제 뭐 NC소프트가 좀 시작을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도 게임을 규제하고 있고 몇몇 종목들은 중국으로부터 판호 발급 중단되는 등 악재가 많습니다. 하지만 웹젠은 그러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에 따라서 재무가치나 성장성은 그대로인데 이러한 순환매를 겪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좀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저번 주 주말간에 웹젠이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NC소프트가 좀 다양하게 좀 비난을 먹은 이유가 좀 강한 과금책의 유도로 인해 그다음에 신작 게임에 대한 실망감을 좀 악재를 거뒀는데 웹젠에서는 이 뮤 오리진을 통해서 유료 아이템도 기존 사냥터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좀 유저들의 좀 환심을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주말에 통계가 나왔는데 뮤 아크엔젤 2가 발매를 했는데 출시 1일 만에 엠마켓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엠마켓에서 네.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재무가치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웹젠이 지금도 안정적인 재무가치 업종 내의 저평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엠마켓 1위를 통해서 재무가치 향상이 된다고 하면 조정을 갖추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에서 성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현우 팀장님이 세 번째로 웹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속수무책 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웹젠은 좀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테마들을 모멘텀을 가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예. 궁금합니다.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이 현재 무산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카카오를 보는 것은 카카오가 뭐 이게 독점이냐 뭐냐 주말에 좀 나름대로 손을 드는 듯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공정위에서 김범수 의장을 또 수사한다 또 이런 속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이후에 주가가 다시 되밀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된다면 단기 수급이 꼬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20% 가까이 그러니까 10% 빠지고 7% 빠졌으니까 20% 가까이 빠진 거죠. 고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하락 시점 대비해서 한 20% 빠졌고 한 2% 반등 줬다가 다시 3%대
하락세를 나타내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20% 가까이 빠지게 된다라면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신용이 어느 정도 차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오늘 이 정도 끝난다라면 내일 반대매 나가는 물량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단기 수급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이를 위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돼야 되겠죠. 지금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국인들 시각에서 보면 독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뭐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가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 최악의 국면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카카오가 싸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조급하게 우리가 살 만한 요소들은 그렇게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하락이 약간은 좀 멈추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는 오늘도 3%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하락이 멈춘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데 저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매수가 목표가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 댓글, 지금 실시간 라이브 댓글도 괜찮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할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굉장히 네. 그 시청자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반도체 웨이퍼 관련 계측 장비 제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이 이제 진해진 공정에 따라서 웨이퍼가 지나가는데 이런 장비들이 측정한 시스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를 감시하는 장비이고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시청자분들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라고 제약바이오에 많기 때문에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재무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2021년 상반기만으로도 202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지만 제약바이오처럼 재무가치가 부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재무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통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반기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TSMC를 통해서 반도체 가격 인상이 되면 반도체 공급 장비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공급 장비의 계측을 하는 계측 장비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에 대한 거품이 거치고 나서 사실상 8월 중순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올해 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주변국에 위협이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좀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북한 쪽에서 시험 발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북한 쪽에서는 아직 성명이 발표가 되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추이를 나타낼지 오늘 안에 또 북한이 성명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할지 이런 것들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뭐 대북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빅텍이 뭐 1%대 정도 방산주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주가에 큰 반응은 없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8월 23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하루도 안 빼놓고 했다. 관심이 좀 혹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커지는데요. 예. 더존 비지온입니다. 더존 비지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더존 비지온이 8월 23일서부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쌍끌이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대략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트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존 비즈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그러게요. 더존 비즈원 같은 게 여러분 잘 아시다 회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자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4월 달만 되면 이데일리 TV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쵸. 했는데 지금 4월 달도 회계 정산 시즌도 아닌데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그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한 게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 부서 같은 경우 재택근무하기가 좋죠. 근데 이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다 올려놓게 되면 재택근무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매출 채권 팩토링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B라는 신규 어떤 거래처를 이제 개발을 했을 때 B라는 기업이 상장회사가 아니면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이것을 더존 비즈원이 갖고 있는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신용 평가를 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현재 증권가는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존 비즈원까지 차영주 소장님. 차영주 소장님이 몇 번이나 더존 비즈원 가지고 오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진짜 실제로 수급차 상황을 보니까 8월 24일부터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 특히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수급의 힌트를 한번 얻으셔서 더존 비즈원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열 번째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손현호 팀장님의 열 번째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마지막을 준비한 종목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1965년에 설립돼서 굉장히 긴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화케미칼과 통합하면서 이제 사명이 한화솔루션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에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치 투자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린 에너지 솔루션 및 첨단 소재 부분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혹은 2차 전지 관련 수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년 사이에 이 중국과 호주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석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 석탄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반사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장세도 강한 수급을 좀 보일 수 있는 것 좀 정책 수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까지 전력 공급의 40%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겠다, 네.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그에 따른 OCI 비롯한 다른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한화솔루션은 중국산 태양광 소재의 사용 규제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충무 진천 음성군의 공장 투자 확대를 발표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책 수혜를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기간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별 종목 장세에서 재무가치와 정책 수혜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픽하신 탑픽 종목 하나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삼성 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전기요? 예, 휴대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 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은 삼성 전기, 손 팀장은요? 네, 저는 한화솔루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가치에 오늘도 주봉, 양봉 만들어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 삼성전기와 한화솔루션을 탑픽으로 정해주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